벚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 한낮 기온이 여름처럼 치솟자 옷차림이 가벼워졌습니다. 얇은 외투도 덥게 느껴지는 날씨에 반팔, 반바지 차림까지 등장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반팔티를 입고 나왔는데 한여름인 것처럼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평택과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보다 10도 정도 기온이 높아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시적인 고온현상은 당장 내일부터 바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경기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열기를 식혀주고 미세먼지도 씻겨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용인과 수원은 오전 1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모레 오후 대부분 그쳤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내리겠고 이후에는 평년 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